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인물 강용주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상징하는 거성문화 고인돌. 고여있는 돌이란 뜻의 고인돌은 자연 현장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시간의 흐름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수천 년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인돌. 고인돌에는 과연 어떤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고인돌 전문가이자 용인 대지중학교 수석교사이신 오장문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은 역사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또 지역 주민 상대로 한국사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게 된 계기와 또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지역 주민과 좀 접촉할 기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사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무턱대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작년에 1기, 2기를 했는데 1기 때 처음에 22명이 시청했는데 강의를 잘해가지고 네. 수료할 때는 27명이 수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해달라.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2기를 했습니다. 네. 2기를 했는데 2기는 우리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있죠. 네. 그걸 한번 시험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비해 줬는데 사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20년 이상 지난 분들이라 아주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때는 25명인가 시작했는데 19명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역시 시험은 어른들에게도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저도 지금 가끔 시험을 보는 악몽을 꿉니다. 네. 우 박사님은 고인돌 박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인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까지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한국 선사문화 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웅조 이사장님께서 대학교 때 저희 지도교수를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분과 같이 그 청원 두루봉 동굴이나 거기에는 이제 하이에나나 코끼리 상아나 이런 뼈들 또는 동굴곰 또 원숭이 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또 흥수아이라는 그런 완벽한 어린 인골도 나오고 그리고 또 남한에서 보면 가장 그 넓은 그런 유적이라 할 수 있는 단양 수양계 거기 지금 이제 국가 사적지인데 네. 거기를 발굴하게 됩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제가 고인돌은 이제 청동기잖아요. 이렇게 네. 고인돌을 발굴하게 된 것은 4학년 때 제천 황성리 유적에 제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제천 황성리 유적은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국립박물관에서 당시에는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했을 때 사람 뼈가 나옵니다. 완전한. 그래서 그 전까지 고인돌이 용도가 뭐냐, 네. 왜 만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무덤이다 또는 뭐 기념비라든가 또는 묘표석이라 할까 뭐 이런 다양한 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재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용도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주 용도는 이게 무덤이구나. 이제 이것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그러한 유적을 한 20년 후에 이제 다시 발굴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뭐 학사, 뭐 석사, 박사 논문을 다 고인돌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